동두천시 상패동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유치 업종과 관련해 시와 의회 간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일자리 창출이 많은 제조업을, 의회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최용독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10만 평 부지를 30만 평으로 확대 개발해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유치 기업으로 최 시장은 4차 산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하겠다고 올초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시의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화학, 금속, 기계, 섬유 업종은 전 세계 어디에도 무공해한 공장은 없습니다. 젊은층이 기피하는 3D 업종으로 동두천시의 절실한 인구 증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문영 의원은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선 특히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녹색 산업인 식물 공장 등을 유치하여 동두천시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98%가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 우선 이 문제를 풀어야 보상 절차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조정회의에 이어 중순 이후 협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 시장은 업종 선정 문제는 시의적절하지 않는 고민이라며 제조업 유치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가산단지의 조성은 4차 산업이나 첨단 산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는 높을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화학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폐수가 나오지 않고 공해가 나오지 않은 업종을 선별해서 할 겁니다. 관련해 이성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가 정보통신 분야나 첨단 업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LH를 직접 방문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